그래서 준호 뒤에 2호에서 뭐 배웠어요? 뒤에 2호에서는 날씨를 묻고 날씨에 맞는 옷을 입으라고 지시하는 걸. 그래서 어떤 날씨인지 묻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날씨다 뭐 그렇다 아니다 하거나 또는 날씨가 어떠니까 거기에 맞는 복장 옷 차림을 하라 라는 거 배웠죠? 그니까 자 그럼 먼저 화창하니 Is it sunny? Sunny 그렇죠. Sunny 어떻게 써요? S-U-N-N-Y 그렇죠. Sunny 뜻은 뭐예요? 화창한. 그러면 무슨 시예요? 그런 뜻이니까 어떤 저 어떤 날씨? 화창한 날씨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화창하니 아 Is it sunny? 화창하다는 뭐예요? It is sunny. 그렇죠. It is sunny. 화창하지 않다는 뭐예요? It is not sunny. 그렇죠. It is not sunny. 그러니까 뭐 얘는 이렇게 줄여서도 되고요. It's not sunny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isn't. 그렇죠. Isn't sunny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잘했고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화창하지 않고 흐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No, it isn't. It's cloudy. Cloudy. 어떻게 써요? C-L-I-O-U-D-Y. 그렇죠. 왜 시험지에는 근데 왜 이렇게 썼어요? 이건 구름입니다. 구름. 무엇 구름. 이건 이름씨고요. 어떤 씨? 클라우디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흐리니는 뭐예요? is it cloudy? 그렇지, 눈치챘죠. 흐리지 않다. It is cloudy. It is cloudy. 흐리다고요. 아, 흐리지 않다. It is not cloudy. It is not cloudy. 이렇게 세 가지 방법 표현 방법이 있죠. 네. 그 중에 여기서는 흐리니까 it's cloudy 했고요. No, it isn't. It's cloudy. 오케이. 그래서 cloudy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비 오는 중이니? Is it rainy? Raining. Is it raining? Or is it raining? Is it raining? Okay, raining are A I N I N G. 그렇죠. Okay, raining 뜻이 뭐예요? 비 오는 중인. 비 오는 중인. 그럼 rain은 무슨 뜻이에요? 비. 비란 뜻도 있다고 그랬고 또 선생님이 무슨 시에 ing 붙일 수 있다 그랬죠? 하다시. 그러면 rain은 비란 뜻으로 쓸 때도 있고 비 내리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 뜻으로 쓰였을 때 뭘 붙일 수 있고 ing 하다시로 쓰였을 때 ing 붙일 수 있고 그러면 무슨 뜻이 된다? raining의 뜻은 뭐다? 비 내리는 중인. 비 내리는 중인. raining weather 한 뭐예요? raining weather. 비 내리는 좋은 날씨? 비 내리는 날씨. 어떤 날씨? 비 내리는 날씨. 무슨 시예요? raining은 비 내리는 이란 뜻을 가진 어떤 시라고요? 네. 그러니까 비 동사랑 같이 합쳐서 비 내리는 중이니 말고 비 내리는 중이라는 뭐예요? It is rain. 비 내리지 않는다는 It is not raining. It is not raining. 그렇죠. 오, 잘하네. 야! Yeah. 야! Yeah. 나는 제대로 했습니다. Is it raining? 30분인가 그 전에 내가 그랬는데 너 이런식으로 똑바로 안 해. 너 자꾸 늘어지게 하면 혼난다며. 오케이. 그래서 그렇단다. 비 옷 입어라. Yes, it is. Ye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Put on
your rainc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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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ncoat 어떻게 써요? I N C O A T. 그렇지. 오, 좋습니다. Yes, it is. Put on your raincoat. Yes, it is. 뒤에 생겼던 말? Raining. Raining. 좋습니다. It is raining의 뜻은? Raining은 비 내리다. 비 내리는 중이다. 중이다. 비 오고 있으니까 뭐 입어라? 비 옷 입어라. Put on your, 영어로? Put on your raincoat. Put on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를 입어라. 그러면 무슨 put은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문장을 하다시로 시작하면 상대방한테 뭐 할 때 쓰는 말이다.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시키거나 부탁할 때 쓰는 거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은 춥니? Is it cold? Is it cold? Is it cold? Cold의 뜻은 춥다.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 그러면 콜드 웨더는 춥다 날씨예요? 아니요. 그러면 추운 날씨. 그럼 콜드가 무슨 뜻이에요? 추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우개는 갖고 가가지고 나도 왔어요. 저희 지우개도둑이에요. 네. 네. 콜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무슨 춥다야. 춥다는 추운이지. 네. 어? 콜드 네. 워터는 뭐예요? 콜드 워터. 콜드 워터? 추운 물. 차가운 물이겠죠. 추운 물? 그래, 추운 물, 차가운 물. 어떤 물? 차가운 물. 그렇습니까? 어떤 시입니다, 어떤 시. 네. 그렇단다, 모자 써라. Yes, it is. Yes, it is 뒤에 생겨진 말. Yes, it is. Cold. Cold. 그 다음. Put on your ha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눈 내리고 있니? Is it snowing? Is it snowing? 어떻게 써요? S-N-O-W-I-N-G. 오케이. 그러면 snow는 무슨 뜻이에요? 눈. 눈 내리다. 그렇죠. 그래서 눈 내리다 라는 뜻으로 snow가 쓰이면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에 뭐 붙일 수 있고? N, ing. ing 붙이면 무슨 뜻이 된다? snow의 뜻은 뭐다? 어떤 시. 무슨 뜻이길래? 아, 눈 내리는 중이. 근데 어떤 날씨? snowing weather. 눈 내리는 날씨.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럼 눈 내리고 있으면 물어봤는데, 어, 그래, 눈 내리고 있어. It is snowing. Yes, it is snowing. Snowing. 그러면 뭐 입으라고 그랬어? 목도리 하라고 하면 되겠네. Put on your muffler. Muffler 어떻게 써요? M U F F L E R. 그렇죠. Put on your muffler. 아, 오케이. 그래서 뭘 틀렸냐? Cloudy 하나 틀렸네요. 아깝네요. 잘했습니다. 실력 많이 늘고 있고요.